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열TV의 서재입니다. 오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기 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썰스데이고요. 사마이럴 TV에서 제 175번째입니다. 175번째.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레슬리 스티븐슨, 데이비드 엘 헤이버먼 지음, 박중성 김. 갈라파고스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가 2006년 8월 3일 이제 4판입니다. 예. 가격은 그 당시에 18,000원이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신 레슬리 스티븐슨님, 데이비드 엘 헤이버먼님, 박중선님, 그리고 갈라파고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무궁무진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저의 형법 앞부분에서도 혹은 법철학 책에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다가 방황하던 저의 이 책을 읽고 답을 찾으려고 구입 후 바로 읽지 못하다가 최근 시간이 돼서 빠르게 이해독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차분하게 두 번 읽고 이후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책이 다소 난해하지만 10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 논하고 있습니다. 비평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3-2 누가 뭐라고 말했다는 식의 인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논평해가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음미하면서 보시기 좋습니다. 3-3 10개의 논문이 모아진 듯한 구성이고요. 이게 보시면 초판에는 7가지 이론이었다고 하는데 이 책은 4판으로 10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어렵고 어느 부분은 청량감이 느껴지는 좋은 배치입니다. 3-4 빠르게 읽어나갈 부분이 있고 차분하게 여러 번 음미하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소목자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강추합니다. 포스트잇을 이렇게 관련 부분에 붙여놓고요. 3-5 책 뒷부분 438페이지에 옹기니의 말 읽도 권합니다. 철학에 대한 주관적 소개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11가지 논문이라고 할 정도로 제 눈을 사로잡은 부분입니다. 이 책에 단점 혹은 약점이 없습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철학 관련 서적도 자주 접하여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궁금하신 분,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과거 시대를 대표하시는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 논문 잘 쓰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마에럴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에럴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사마에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 유교, 힌두교, 성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마르크스, 프로이트, 샤르트르, 다윈주의.